그녀는 오늘 커다란 결심을 하고 길을 나섭니다. 제가 성폭력 피해자라고. 강간 피해자예요. 5일 동안 감금 상태였어요. 납치됐고요. 24살 때 처음이었고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강간범 가해자한테 악을 썼어요. 죽이라고. 너 나 죽이고 가라고. 그녀들의 용감한 커밍아웃. 출판계의 익명성을 빌려서 겨우 고백한 이도 있습니다. 얘는 왜 이렇게 오랫동안 당하고 있었대? 쟤도 즐긴 거 아니야? 막 이런 의심에 찬 시선들. 남들이 수치심을 던져줄 수 있거든요. 받지 마세요. 그 던져주는 수치심은 가해자한테 던져주세요. 그러나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녀의 입을 다물게 하는 것은 세상의 시선. 소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내 집 딸이 뭐 이런 일을 당했네. 저 살겠어요? 못 살아요. 솔직히 말해서 동네 사람들 이목도 있고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동네 사람들의 이목. 세상의 시선 속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이웃일 수도 있고 덮어둔 당신의 과거일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성폭력 그 자체가 아니라 성폭력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법칙. 세상 물정 알기도 전에 성폭력을 겪은 한 여성이 있습니다. 벌써 20, 30여 년 전의 일. 덮어두면 덮어둘 수도 있는 세월이었지만 그녀는 지금도 그것을 꺼내서 살펴보고 덧난 곳은 없는지 꼼꼼히 들여다봅니다. 실제 사건이 처리된 곳이 전주지검이라서 사건 기록을 한번 보러 제가 혼자 내려가 본 적이 있고 그랬는데 뭐 이런 식으로 제 책을 들고 내려가게 될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죠. 20여 년 전, 그녀는 이 도시에서 한 남성을 감옥으로 보냈습니다. 가해자는 친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한 권의 책으로 묶었습니다. 12살 때부터 무려 9년. 상처를 치유하고 책을 통해 사람들 앞에 서기까지 20여 년의 세월이 흘러서야 겨우 가능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대학교 1학년 때까지 성폭력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 다른 누구도 아니고 친아빠였지만요. 미친 거 아니야? 왜 그 긴 시간 동안 가만히 있었대? 이런 생각 드시나요? 드실 수 있어요. 네. 근데 저는요 사실 너무 어렸어요. 12살이었거든요. 가족들이 도와주지 않는 거 굉장히 이해 안 되시죠? 그런데 이미 다 그들은 폭력의 노예였어요. 얘는 왜 이렇게 오랫동안 당하고 있었대? 쟤도 즐긴 거 아니야? 뭐 이런 의심에 찬 시선들, 질문들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편견의 높은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그리고 편견은 또 다른 가해자이기도 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어디서 공격할지 알 수 없는 가해자. 너가 숨겨야 하는 것을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냐 이러면서 피해에 대해서 완전 고리타분한 생각이지만 성폭력 피해에 대해서 네가 수치스러워야 되는데 어디 떠들고 다니냐 이런 표현이거든요.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근데 저런 사람들이 있는 사회가 얼마나 있어야 변화될지 그 시간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이 모자이크도 못 벗는 거고 음성 변조에 대해서도 계속 고민해야 되는 거고
그냥 제 힘은 그거거든요. 아, 그래 내가 사람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녀들의 수치심을 좀 더 낮추고 싶은 마음으로 선다. 근데 너무 그지 같아요. 하지만 그녀는 지금의 여정을 포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건 진짜 가해자들이 너무 또 치졸하고 졸렬하게 성기로 가하는 폭력인 거거든요. 사실 성폭력을 영혼의 살인이라고 명명하는 것도 제가 책에서 본 적 있는데 살인당했어도 살아나야죠. 그녀가 살고 싶은 세상은 은수연이라는 가면을 써야 하는 세상이 아니라 그 가면을 속 시원하게 벗어던질 수 있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네.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이들은 의외로 많습니다. 성교육 강사 손경희. 그녀에게도 보이지 않는 가면이 있습니다. 평소에 그녀는 제법 잘 나가는 인기 강사입니다. 이 학교만 해도 벌써 네 번째.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꽤 유명한 그녀입니다. 친족 중에 사촌 오빠가 1위였어요. 2위가 의붓아빠, 3위가 친아빠, 5위가 외삼촌. 그러니까 4위가 외삼촌, 5위가 오빠, 6위가 할아버지. 이렇게 통계가 있는 거였어요. 그녀의 강의는 거침이 없습니다. 남자 아이의 몽정도 그중 하나죠. 아이 은경아, 사정해서 나의 고아나 고맙고 앞으로 결혼해서 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될 텐데 그 임무를 잘 수행해 나가길 바래. 나의 은경아, 사랑해. 너무 귀엽죠? 제 아들이에요. 생존자 말하기 대회라는 거 혹시 아세요? 네, 성폭력을 생존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생존자 말하기 대회. 그런데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5회 때 저도 생존자예요. 제가 성폭력 피해자라고요. 안 놀라시네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생존자라고. 강간 피해자예요. 특히 4박 5일, 4박 5일이라고 해야 되나? 5일 동안 감금 상태였어요. 납치됐고요. 그래서 도망쳐 나왔어요. 잘 나가는 그녀가 가면을 벗어던집니다. 덮어두는 것이 상식이라 여겨왔던 가면. 그 가면 속에 오랜 세월 웅크리고 있었던 어린 그녀가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나한테 뭐라고 할 것 같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강건범 가해자한테 악을 썼어요. 죽이라고. 너 나 죽이고 가라고. 땅까지 팔려 그랬어요. 내가 내 땅 팔 테니까 내가 신고 안 하면 당신 사는 거 아니냐. 그냥 가라고. 나 죽이고 그냥 가라고. 엄마 아빠한테 얘기해서 돈 뜯어내려고. 그래서 나 너무 가난했다고. 우리 엄마 밧줄부 다닌다고. 23년 만에 겨우 목소리를 낸 또 다른 그녀. 그녀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걸까요? 살려주겠대요. 5살 동안 도망가래요. 그래서 진짜 신발도 안 신은 채로 돈도 없는 채로 그냥 막 도망갔어요. 그게 도망가고 우리 엄마 아빠한테 간 날이 5월 8일이에요. 지금도 5월 8일만 되면 그게 떠올라요.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세상은 고요합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듯 하지만 반복적인 일상은 그 습관의 힘만으로도 아픔의 흔적을 지워냅니다. 이거 우리 아들이 상장 준 거 두 번째인데 첫 번째는 간이로 받았고 두 번째는 진짜 상장처럼 받았고 우리 애가 이거 몇 학년 때지? 초등학교 1학년? 아니야. 2학년? 여기 2004래. 2004. 2004년이면 몇 년이야? 2013년. 어느 가정이나 있을 법한 철없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냥 그때 엄마랑 많이 싸웠잖아.
싸울 때였나? 어, 1, 2, 3학년 딱 엄마 싸우잖아. 그래서? 내가 돈 띵 까먹고. 그치, 거짓말 제가. 맨날 맞다. 미치병이랑 놀러가고. 놀러가고, 맞아. 돈. 근데 그런 걸 만에 하려면 이거지. 이게 1호, 2003년. 행복했던 지난날의 흔적. 지금도 이 집에서는 행복한 웃음소리가 묻어납니다. 누가 이 가정의 아픔을 짐작이나 할 수 있을까요? 엄마와 아들에게는 두 번의 커다란 고비가 있었습니다. 가정폭력과 성폭력.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그 일을 엄마와 아들은 거뜬하게 이겨냈습니다. 강간하고 성폭력이라는 게 책에서만 이렇게 많다 들었지 설마 우리 엄마가 당했을 줄은 상상도 못했죠. 그걸 듣고 나니까 아 진짜 우리 곁에서 일어난 일이구나. 좀 엄마를 이해하고 엄마가 어떤 슬픔을 어떻게 힘들었는지를 좀 제가 이해해야겠더라고요. 서울만 하더라도 이렇게 서울 서초법원에 가서 네, 그 넘겨봤는데 그 하루에 막 50건이 넘는 거예요. 재판하는 게 성폭력만. 아, 만약에 제 아내를 맞았는데 만약에 아내가 피해자였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렇게 막 악감정이 들진 않을 것 같아요. 막 밀쳐내고 그러진 않을 것 같고. 근데 그게 좀 고마워요. 생각해 보니까 엄마한테. 아들의 놀라운 변화. 그녀는 다른 이에게서도 그러한 변화를 보고 싶습니다. 변화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이 끝자락을 떨구던 어느 날 그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학계에서 혹은 법정에서 나름의 변화를 일궈온 인물들이죠. 반가운 얼굴이 눈에 띕니다. 은수연 씨가 왔네요. 마지막 참석자는 손경희 씨입니다. 얼마 전 커밍아웃을 선언한 그녀는 지인들이 반응이 무엇보다 궁금합니다. 진짜 오픈하실 거죠? 아들이 사고를 친 거지 어떻게 보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엄마 100명, 200명, 300명한테 말하는 건데 이제 총국민한테 말해도 어차피 한 번 난 소문 또 난다고, 또 난다고. 이들은 이 사회의 시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처음에 이제 아동 성폭력 관련해서 막 뛰쳐나갈 때가 이제 나주 사건이었었거든요. 잠자는 애를 어디 보쌈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소개를 할 때 아 얘가 그 애예요 하고 하는 순간에 눈이 다 바뀌는 거예요. 눈빛이 사람들이 맞아요. 안 됐다는 그 눈빛이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죠? 네, 애들은 정말 그 눈빛을 싫어해요. 전 친구들한테도 그래서 막 따진 적도 있어요. 너 지금 나 동정하는 거야? 사실 사건 그 자체보다도 그걸 겪은 다음에 남들이 자기를 보는 인식. 그게 이제 자기의 생각으로 바뀌면서 그게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되게 친한 어떤 선배, 어떤 사람으로부터 근데 너는 그 일이 창피하지 않았냐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정말 빨간 딱지 딱 붙여가지고 19금 이렇게 문제 보듯이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2차 피해를 굉장히 크게 하는 거고 성폭력 사건, 뭐 나주 사건, 뭐 조준 사건 네. 이런 거 발생했다고 하면 쉬진 안타까운 사건이라고 하면서도 사실 제목이나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선정적이잖아요. 맞아요. 사람들의 뭐 관음증 이런 걸 자극을 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좀 너무 지나친 감이 안 나고 오랜 시간 이렇게 오랜 시간 9년이나 성폭력을 당했는데 이 오랜 시간 당한 거면 너도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니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본인은 뭐 그 가해자랑 무슨 내연의 관계부터 해가지고 이미 소설을 다 써놓은 거죠. 엄마는 나쁜 사람이 돼버린 거고 근데 이 엄마는 지금도 아이를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나쁜 엄마였으면 지금 벌써 도망갔어야지 엄마가. 빗소리만 들리면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는 여성이 있습니다. 믿을 수 없는 끔찍한 변화. 그러나 그 변화는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서서히 시작됐습니다. 밥도 잘 먹던 애가 먹지도 않고 말도 하지도 않고 부모님 앞에서는 말도 찾거든요. 말도 안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는 게 이제 사건 터지고 5월 말쯤 제가 이렇게 됐어요. 오늘같이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이면 왼쪽팔을 막 긁어가지고 피가 막 날 정도로 힘들어하고. 5월 25일 날부터 막 한 4개월 있다가 병원비가 다 갑자기 감당을 못 얻었네요. 그래갖고 지 오빠가 피서야 얻어갖고 퇴원 시키더라고요. 없는 살림 탓에 치료를 중단해야만 했던 그녀. 지금 그녀는 어떤 상태일까요? 취재진이 방에 들어서자 그녀는 울음부터 터뜨립니다. 낯선 사람에게 느끼는 극도의 공포. 위험한 사람이 아니라고 달래고 또 달래보지만 아무런 소용도 없습니다. 뛰어나지는 않아도 꿈이 많던 그녀였습니다. 가족들 걱정 끼칠 사라 스스로를 단속하던 문구도 눈에 띕니다. 그러나 지금 그녀의 삶에 남은 것은 진정제 몇 봉지와 처절한 현실.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그녀는 지적장애 판정도 받았습니다. 혹시라도 시집 보낼 때 흠이 될까 두려워 애써 외면해 왔습니다. 집도 이러고 상태도 이러고 하니까 한 푼이라도 자도 자기도 이제 벌어보자고 하고 나서 아르바이트를 나간 건데. 동네가 작은 동네인데 소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우리 집 딸이 뭐 이런 일을 당했네. 솔직히 이렇게 사건이 커져가지고 소문이 나면 저희가 아무리 생활이 힘들다고 해서 여기서 살겠어요? 못 살아요. 솔직히 말해서 동네 사람들 이목도 있고 이런 일은 당했어도 앞으로 제 인생도 있고 제 앞날도 있잖아요. 앞날도 걱정이지만 당장의 안전도 걱정입니다. 동생을 위한 극단의 처방. 밖에 나가서는 집에 와서는 낳고. 성폭력은 가족의 삶도 생각도 바꿔놓았습니다. 숨길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숨기갖고서나 다른 사람들이 피해가 오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요. 이게 숨길 일이 아니다. 이놈 새끼야. 나중에 또 뭔 짓을 또 할지를 모르니까 이건 까팔리자. 팔려갖고 예, 완전히 이건 저기를 해야 하니까 이렇게 하자. 8년 같았던 8개월. 그 사이에 새 가족도 생겼습니다. 지금은 이 녀석이 그녀의 유일한 친구입니다. 한나절이 지나서야 그녀가 마음의 빗장을 겨우 풀었습니다. 팔 그만 긁고. 그만 긁고. 숨뜨기 다 긁은 숨뜨던 게. 하지만 8개월 전의 악몽은 여전히 그녀를 괴롭힙니다. 식사라고 해봐야 하루에 겨우 한 끼. 그것도 제대로 넘기질 못해 죽을 끓이는데도 젓가락질 몇 번에 상을 물립니다. 식당 사장님이 맨날만 출퇴근 시켜준다면서 맨날만 해놓고서 맨날만 앞에서 가슴 만지면서 계속 그러면서 가족들한테 말하면은 지도 모르게 죽여버린다고 그런 말까지 하니까. 그녀는 말을 잇는 것조차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냥 제 눈앞에서 아예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녀에게 성폭력은 여전히 현재 진행 중입니다. 바깥 출입은 엄두도 못 내고 외출이라고 해봐야 마당에서 몇 걸음 하는 정도.
어쩌면 이 넓은 세상에 사심없이 그녀를 바라보는 존재는 이 녀석이 유일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가해자가 존재합니다. 그것은 직접적이기도 하고 간접적이기도 하죠. 혹자는 자신만은 예외라고 주장하겠지만 개인적인 견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질문은 총 20문항, 기초적인 것부터 난이도 있는 질문까지. 그러나 성폭력을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도 일부 있습니다. 잠재적인 가해자라는 얘기죠. 자칫 범죄를 유발할 수도 있는 가치관의 차이.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우리 사회가 성에 대해서 굉장히 두 가지 이중적인 시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을 억압하는 문화와 그 다음에 또 이쪽 뒤쪽 편에서는 성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이렇게 좀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탐닉하는 이런 문화. 음란물에 굉장히 노출이 되면서 그 아이들, 지금 아동 청소년 가해자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오래전에 공소장에 보면은 성범죄는 꼭 순간 욕정이 일어나서 입문구가 꼭 들어가거든요. 지금은 빠졌어요. 아, 근데 아직도 있나요? 아직도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성범죄는 꼭 순간 욕정이 일어나서 했다. 네. 이런 문구가 항상 들어가는데 사실 뭐 모든 범죄는 순간적인 욕정에 의해서 하는 욕망에 의해서 하는 거죠. 뭐 돈 욕심이 생겨서 네. 하는 거고 다 그런데 항상 성범죄만 순간 욕정이 일어서 어떤 인간에 대한 약간 이미 법 자체가 그 재판에 넘길 때부터 약간의 연민 인간이면 약간 그럴 수 있다. 네. 약간 그런 그게 벌써 거기 약간 묻어나는 거 아닌가. 뭐 할머니가 손주 귀엽다고 이웃집 아이 귀엽다고 고추 만지고 뭐 이런 부분들이라든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그런 성적 표현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자제를 해야 되고 피해자 쪽도 있지만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조기에 교육에 대해서 가해자도 조기에 먼저 손을 뻗어서 예방하는 거? 교육받는 거? 근데 저는 가해자가 잠재적으로 이제 어떤 그런 교육으로 예방이 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있겠지만 안 바뀌는 사람도, 안 바뀌는 사람도 충분히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 바뀌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주변에서 이제 소위 가해자 주변에 그 부모나 친구들이나 입장이 딱 우리가 어떤 사건이 딱 났을 때 다들 공분하지만 그 대상이 된 사람이 자기 주변의 사람이든 입장이 완전히 바뀌어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가해자를 두둔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이런 사회를 만든다는 거죠. 다행히 최근 들어 피해자의 신고율이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덕분에 뒤늦게 정신 차리는 가해자도 많아졌습니다. 이 정도쯤이야. 혹은 설마 신고를 할까 하는 생각에 성폭력을 서슴지 않았던 가해자들. 그런데 경찰 뭐 LRT 막차 타면은 막 짝벌레 많잖아요. 이 자체가 지금 이렇게 앞에 있는 자체가 지금 차라리 노약져서 가서 앉는다니까. 요즘은 말 그대로 그냥 속된 말로 그런 말 하잖아요. 옷 벗고 댐벼도요 별로 생각 없어요. 맞아.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여기로 올라가면 하루를 빼야 돼요. 통째로 빼야 돼요. 실질적인 먹고 사는 데에는 지장을 줘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일을 못하게 막아놔요. 가족도 걱정입니다. 아들이나 딸이 알까봐 이게 더 조마조마. 저는 이번에 진짜 이 가족 자체가 이렇게 좀 와야 된 게 되게 마음이 아파요. 이렇게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동네 형, 동생, 동네 아저씨, 삼촌 이런 신분들이에요. 다요. 강 건너 불구경 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매일같이 성범죄자 욕하고 있지만 내가 어느 날 그 당사자가 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평범한 이웃 아저씨의 실수였다는 변명일까요?
우리는 5년 전 이맘때 끔찍했던 한 사건을 기억합니다. 일명 조두순 사건. 당시 나영이는 생식기의 80%가 소실됐지만 가해자는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라는 핑계가 받아들여져 무기징역을 면했습니다. 그것을 핑계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나영이 아버지를 만나봤습니다. 중2요. 이제 내년이면 3학년 올라와 이제. 많이 컸죠. 그럼요. 이만큼 오니까 이제 숙녀가 된 거죠. 한창 자라나는 아이의 치유력은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러나 나영에게 삶은 여전히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입니다. 이게 1년 전 사진을 안 찍으려고 그래요. 예쁜데 왜 안 찍어요? 네, 사진을 그렇게 안 찍으려고 그래요. 지금 중학교 친구들은 전체가 모른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성장이 완전히 멈춰섰어요. 2년간을 멈췄는데 사고 당시에 몸무게가 24kg였어요. 그리고 키가 137. 이 아이가 평생을 살면서 응급한 상황은 항상 염두에 두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포기할 것은 포기하는 것. 나영이도 지난 5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힘겨웠던 아이도 포기하지 못하는 소원 하나가 있습니다. 제 소원은 지처럼 이렇게 피해보는 아이 없는 것이 소원이에요. 항상 그 얘기를 해요. 아빠 왜 안 지켜주냐고. 아빠는 나처럼 이렇게 친구들 아프지 않게 해주기로 약속했잖느냐. 근데 왜 안 지키느냐. 왜 그럴 때 내가 할 말이 없어요, 정말. 아버지 혼자의 힘으로는 이뤄줄 수 없는 소원. 그것은 나영이가 살고 싶은 세상이기도 합니다.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갈 수는 없는 걸까요? 그것은 백현정 씨에게도 커다란 고민입니다. 사실 그녀는 살림밖에 모르던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자라는 것을 지켜보면서 조금씩 불안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박소연이 줬어. 박소연이 줬어? 친구들한테 안아 먹으라고 줬다. 진짜? 맛있겠지. 언제 먹을 거야? 지금. 지금 먹을 거야? 응. 이쁜데 이거 먹을 수 있겠어? 아이가 어릴 때는 먹는 것이 걱정이었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문제였죠. 하지만 아이가 자라면서 더 복합적인 문제들이 그녀를 엄습했습니다. 대다수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성폭력만은 달랐습니다. 이게 이제 육아서예요. 0세에서 6세 부모님이 알아야 될 육아서인데 이제 보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빠지는 거는 이런 책인 거예요. 과자. 뭐 걔한테 해로운 거, 먹는 거, 먹거리 쪽 관련해서 관심 갖고, 그 다음에 이제 안전, 이제 범죄.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어떻게 키울까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성 문제를 보게 된 것도 이제 범죄 쪽 보다가 이런 거 범죄로부터 내 아이를 지키는 몇 가지 방법 이런 책이, 이건 이제 일본 책 번역해 있는 건데. 무엇보다 정보가 부족했습니다. 외국 서적에 논문까지 샅샅이 뒤졌지만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만 깨달았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 나도 있는 거예요. 없는 거 아닌 거예요. 네. 생각해보면 있죠. 없겠어요. 뭐 길 가다가 고등학교 때 갑자기 이제 교복 속으로 손이 들어온 적도 있었고 그럼 길에도 놀라서 이렇게 얼어붙어 있으면 그 사람 그냥 지나가 버리고 나는 덩그러니 있고 앞뒤 사람 아무도 없고 아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니까 피해 당할 대상이 아이고 그리고 그 가해를 해야 되는 게 어른이라고 봤을 때 나이 차이가 그러니까 20살 이상 벌어지는 상황이라고 봤을 때 이 아이는 절대 20살 이상 먹은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엄마들의 힘을 모으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에게서 딸,
혹은 아들에게로, 그리고 또 그 친구에게로 건전한 성의식이 퍼져나가면 가해자도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 감자, 김치. 처음엔 이제 피해 쪽만 생각을 했어요. 지금 얘기하는 게 피해였으니까. 근데 아이들이 가해도 하고 있는 거예요. 가해도 하고 있는데 가해하는 가해 아이가 자기가 왜 하는지 몰라요. 부모님들 같은 경우, 아, 우리 애가 실수했으니까 어쩌다 한번 실수한 거 내가 눈감아줘야지, 내가 감싸줘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 옛말에 우리 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그렇게 생명을 등한시하고 경시하면 나중에 얘가 죽이는 게 토끼가 되고 사슴이 되고 점점 더 커질지 어떻게 하냐고요. 그녀의 도전은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시작에 있을 때 변화도 찾아오는 법이죠. 그녀가 도전을 멈추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용감한 그녀들의 도전. 그녀들이 원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제가 다시 집을 뛰쳐나오고 도움을 청했을 때는 저를 담당했던 형사님이 저한테 아, 호적에서 팔아. 그리고 정말 아빠가 아니다 이 사람은 너한테. 이렇게 하면서 저를 굉장히 역성을 들어주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한 게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지지받고 확인받은 거죠. 지금까지 강의할 때 성폭력 피해자는 잘 살까요? 못 살까요? 그러면 못 살아요. 당연히 못 살아요. 막 못 삽니다. 아이도 어른도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못 살기를 바라진 않을 거 아니에요. 잘 살기를 바란다면 잘 사는 방법이 뭔지 이제 연구 좀 했으면 좋겠고요. 어쩌다 보니까 이제 제가 처음 변호사 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성폭력을 계속 접하게 됐어요. 결국은 궁극적인 지향점은 이런 관심이 없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물론 10년 후에도 그 10년 후에도 아마 저는 같은 일을 하고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막 이렇게 성폭력 하면 언론에서 막 이렇게 떠드는 그런 분위기가 안 되길 사실은. 근데 이것도 바람이. 변한 것 같아요. 시사 아니고 지금 다 그냥 이런 얘기를 이렇게 카페에서.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며칠 후 박은정 검사를 다시 만났습니다. 아기가 저희 아이랑 나이가 같아서 그때 저번에 봄에 찾아갔을 때 자꾸 저보고 가지 말라고 하고 그 책도 읽어주고 제 가방을 이렇게 자꾸만 만지고 갈까봐 그랬던 게 자꾸 생각나가지고. 그녀는 올해 초 한 아이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성폭력 가해자의 자녀였죠. 안녕하세요. 많이 컸네. 아버지의 죄로 인해 갈 곳을 잃은 아이는 그녀의 주선으로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았습니다. 우와, 맞는 것 같은데. 그지? 잘 지내고 있어? 와, 따뜻하겠다. 그지? 이거 입고 겨울에 눈싸움하고 해? 네. 알았지? 아이에게 무슨 죄가 있을까요? 책도 잘 읽고 그때도 책도 잘 읽고 막 그러더라고요. 3월 달인데 1학년인데 네. 스스로 한글을 깨쳤나 봐요. 그러니까 그래서 수학도 잘해요? 아이는 정말요? 아직 편견의 두려움을 알지 못합니다. 앞으로 겪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잘 쓰고 책도 잘 읽고. 굉장히 취약한 이 피해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동이나 장애인이나 여성이나 이 굉장히 어떤 피해에 노출되었을 경우에 빨리 누군가가 발견해서 어쨌든 법적인 시스템 안 그 보호 시스템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 모두가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경희 씨와 그녀의 아들도 특별한 외출을 했습니다. 아, 이제 상호 바꾸려고 엄마 성으로 바꾸려고요. 왜라기보다는 그냥 엄마를 좀 응원해주는 차원에서
엄마 성으로 바꾸고. 너 옛날에 기억나? 외할아버지한테 무릎 꿇고 저 성 바꿀 건데 허락해달라. 그랬나? 생일 때. 엄마 생일 때. 감동적이었어. 전폭적인 아들의 응원. 아들의 따뜻한 시선 덕분에 상처를 치유할 수 있었고 이제 그녀는 그 상처를 치유한 힘으로 아들의 지지자가 되어줄 생각입니다. 뽀뽀 좀 해봐. 아. 에너지 파워 예뻐야 빨라. 엄마와 아들의 다정한 동행. 그것은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동행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아닐까요? 성폭력 예방의 해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이 여자가 설마 나 신고하겠어? 이런 입장에서 아마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드러내놓고 신고를 하는 거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수치심이 그리고 세상의 편견이 그녀들의 발목을 붙잡고 대항할 힘조차 앗아갑니다. 그녀들은 말합니다.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세상의 편견 따위는 무시하라고, 그리고 당당하게 일어서서 이 세상을 바꾸라고. 넌 소중하다는 뜻으로 잘 견뎠고 잘 태어났고 잘 버텼고 지금까지 잘 살아왔구나. 그녀들의 수치심의 무게를 낮추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무대로 나갈 수 있도록 박수를 쳐주시겠습니까?